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한 컵을 만들어 볼 건데 터보스무스를 잘 활용해 보는 예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에서는 로고 부분만 색상이 다른 상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은 V-Ray 블렌드 재질을 이용해서 로고 부분만 다른 색상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를 위한 강의에서는 하나 정도만 새로운 걸 배우시면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다른 작업을 하실 때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미지에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의 손잡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에 보이는 로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컵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어느 정도는 파악한 다음에 모델링을 시작하는 게 모델링을 빨리 할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들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지 그런 모델링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형태들을 잘 참고하셔서 아래쪽에 약간 꺾여져 있고, 라운드가 이만큼 생겨 있는 상태로 손잡이가 또 이렇게 물음표 같은 모양으로 손잡이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위쪽이 완전 둥글지 않고 약간 날카로우면서 안쪽으로 둥글게 넘어가는 형태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잡이가 붙어 있는 부분의 형태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기본 형태는 손잡이를 제외한 이 모양과 비슷한 실린더 모양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지름은 60, 높이는 100인 실린더를 가지고 이 형태에서 작업을 시작할 건데, 아래쪽으로 약간 넓기 때문에 이 넓이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어떤 걸 먼저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만들고 아래쪽을 크기를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꺾어져 있는 부분이 실린더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용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라인을 추가할 건지를 결정해야겠죠? 일단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형태를 조정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탑에서 봤을 때 좌측면에서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평면이 됩니다. 뒷부분도 평면이 있죠. 평면이 있어야 손잡이를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도 중요한데, 레프트에서는 그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는 부분에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손잡이를 만들 때 정확하게 옆으로 틀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개의 사이드를 갖거나 22개의 사이드를 가져야 평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잡이를 만들기 편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22개의 사이드를 갖게끔 하고 모델링을 시작할게요. 그리드를 모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 물체에 FFD를 추가하겠습니다. FFD는 각 방향으로 두 개씩이 나오는 조정점을 갖고 있어요. 이쪽도 두 개, 이쪽도 두 개, 높이도 두 개. 그래서 그 조정점을 조정하면 조정점의 변화에 따라서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디파이어가 FFD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2x2인 것 같아요. 그래서 FFD2를, 2x2를, 2x2x2를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적용한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할 때 FFD가 적용되면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건 아래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선택된 게 아니라 FFD라는 명령이 선택된 상태고, 한번 클릭하면 컨트롤 포인트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눌러서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하지 않아도 빨리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로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아래쪽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살짝 키울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키워놓으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중간 지점에 엣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폴리곤으로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은 스케일을 줄여줄게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를 만듭니다. 물론 사진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는 인셋하고 다시 한번 인셋해서 여긴 열어줄게요. 여기를 열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깨끗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구멍난 부분은 막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꺾어져 있는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 건데, 아래로 이렇게 감아 돌아가지만 라운드가 좀 있잖아요. 컵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에도 스위프트 루프로 라인을 하나 추가해서 여기서 둥글게 라운드가 이만큼 만들어지게 합니다. 여기 꺾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챔퍼하거나 아니면 스위프트 루프로 라운드가 생길 만큼 이렇게 선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가 라운드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손잡이가 생길 부분. 여기서 여기 아래로 손잡이가 만들어지게끔 할 거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 레프트에서 봤을 때 선택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면만 선택합니다.
이면과 이면이죠. 이렇게 되면 이두 개의 폴리곤이 선택되는데 여기서 손잡이가 이렇게 연결될 건데 어떻게 연결할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인셋을 조금 해놓고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살짝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손잡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손잡이 모양을 만들 때 익스트루드된 이 면이 앞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위쪽으로 손잡이가 이렇게 연결되고 위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연결돼서 위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점을 두 개를 선택하고 앞쪽으로 살짝 빼면서 위쪽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위에 있는 점도 살짝 위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만들어주면 작업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폴리곤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폴리곤은 잠깐 놔두고 위에 있는 폴리곤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이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면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거나 초급이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보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익숙해지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게 되겠죠? 확대하고 센터에서 센터까지 드래그해서 아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얘도 역시 FFD를 적용하고 한번 클릭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지금 저 손잡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면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됩니다. 이걸 그냥 가이드로 사용하셔도 되고 얘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이드만 사용할게요. 차차 배우기로 하고 익스트루드만 할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할 때,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했는데도 명령이 잘안 보이잖아요. 선택된 부분에 가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락이 걸리고 선택된 부분에 락이 딱 걸려서 그 부분이 항상 선택되어 있어서 뷰포트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명령이 적용이 돼요. 익스트루드하고, 이동하고, 로테이트를 가는 방향 쪽하고 맞게 회전해 주세요. 선택된 부분이 풀리지가 않죠. 락이 계속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게 계속 선택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하고 회전하고 이동하고 이제 락을 풀고 마주보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브릿지 해줍니다. 그러면 손잡이 연결이 끝났네요. 틀어지지 않고 탑에서 봤을 때도 맞춰진 상태가 되죠. 손잡이가 만들어지면 이 컵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미비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만 이렇게 해서 손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밀어넣는 면, 가장 윗면을 선택하고 이 윗면을 여기도 역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혹은 베벨을 사용하는데 익스트루드는 높이만 돌출시킬 수 있지만 베벨은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벨이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겠죠. 살짝 올리고 살짝 모아줍니다. 그리고 살짝 내리고 살짝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내려갈 정도로 만들어주고 살짝 안쪽으로 좀더 해줍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모양대로 만들 건데 안 보이니까 Alt X를 누르면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내리고 살짝 기울어지게 쭉 내리고 살짝 기울어지게 마지막 부분은 아주 조금 내리고 기울어지게 하고 안쪽을 보면 이런 형태죠. 살짝만 내리고 모서리를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인셋합니다. 인셋.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인셋하고 면을 그대로 남겨준 상태고 아래는 면을 지워준 상태잖아요. 여기에 터보 승수를 주게 되면 이렇게 면이 나눠지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폴리곤에서 안쪽 폴리곤을 삭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터보 승수를 줬을 때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한번더 줘서 좀더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고 완성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 에디폴리나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여기 보드를 잡고 컬랩스 합니다. 그러면 그 면을 막아주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면도 없고 면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완성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해야 된다.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꺾임이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이 정도만 해놓고 재질을 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재질을 줄때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하세요. 여기 보이는 마스크가 있잖아요. 얘를 바깥쪽에만 보이게 할 거예요. 여기도 보이게 하고
이 뒤쪽도 보이게 할 거죠. 그럴 경우에 그럼 안쪽은 필요 없잖아요. 안쪽은 필요 없으니까 터보 스무스 주기 전에 이 안쪽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폴리곤 이렇게요. 이 안쪽 면은 아이디를 1번을 준다고 하면 바깥쪽은 2번을 주는 거죠. 그래야지 안쪽 재질, 바깥쪽 재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혹은 안쪽을 2번을 주고 바깥쪽을 1번을 주세요. 중요한 재질을 1번을 주는 게 좋으니까 1번을 주고 2번을 주는 겁니다. 터보 스무스를 주고 3번으로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만든 다음에 꺾임이 안 보이게 에디 폴리를 추가해서 보도로 모든 보도, 두 개의 보도가 있죠. 여기 컬랩스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닫아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안쪽까지 아래쪽까지 1번인 건지 컨트롤 I에서 여기는 2번이 맞는지 당연히 2번이 맞겠죠. 2번으로 되어 있는 면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면 컵은 만들어졌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제 이런 컵이죠. 얘는 재질을 줄때 텍스처가 없는 재질은 UVW를 줄 필요는 없죠, 사실은. 텍스처를 줄 때는 UVW로 그 텍스처가 나타나게끔 하기 때문에 UVW가 매핑 좌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마스크는 매핑 좌표가 필요하죠. 어디에 얼마만큼 나타나게 할 건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이만큼하게 원 모양으로 색상을 갖게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UVW를 주고 UVW는 탑에서 봤을 때 평면으로 이렇게 물체에 맞게 들어갑니다.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텍스처가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넣고 싶은데 지금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보고 있는 레프트 뷰에 맞추는 거예요. 뷰 얼라인으로. 그러면 뷰에 맞게 회전됩니다. 여기에 정사각형 100에 100 혹은 60에 60이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센터를 누르면 이 물체 센터로 가는데 이 컵의 센터여야 되니까 UVW를 한번 눌러서 기즈모가 선택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해서 60에 60으로 정사각형 크기를 여기에 맞춰줍니다. 위치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고 나중에 이 컵에 텍스처를 미세하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로 사용하는 거는 보통은 매핑 채널이 1번이라서 텍스처를 막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 마스크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 텍스처를 넣을 때 얘랑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얘는 2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용할 때 2번이다. 규칙을 정하는 거죠.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웨핑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 재질은 멀티서브 오브젝트 재질 그리고 1번 재질이 중요했었죠. 1번 재질 만들고 여기다 넣을게요. 두 개의 재질이 필요하고 얘는 바깥쪽, 얘는 안쪽이죠. 지금 바깥쪽 재질을 만들 건데 바깥쪽 재질은 190 정도 되는 노란색이 살짝 포함된 그리고 반사를 가지고 있죠. 백그라운드를 켜서 보면 이런 반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글로시하게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질이잖아요. 유광이니까.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재질인데 색상만 다른 거. 색상만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죠. 이런 재질을 하나 만듭니다. 이두 개의 재질이 있는데 두 개의 재질을 혼합해야 되는데 두 개의 재질을 혼합할 때는 V-Ray 블렌드 재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렌드 재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쉽게 여러 개의 재질을 혼합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사용할 텍스처를 하나 가져올게요. 원을 가져올게요. 이 원이 있어요. 마스크로 사용하는 텍스처의 색상 중에 흰색과 검정색을 사용해요. 근데 검정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검정색에는 항상 첫 번째에 있는 재질이 나타나요. 첫 번째 재질. V-Ray 블렌드 재질에서는 베이스 재질이 첫 번째 재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질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파란색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이 먼저 위에 있어야 마스크 재질을 흰색에 사용했을 때이 검정색 부분에 파란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검정색에 첫 번째 재질이 나타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란색 재질을 베이스에 연결합니다. 파란색이 나타나고 흰색 재질을 코트 1번에 연결합니다. 미세하게 섞이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재질에서 V-Ray 블렌드 재질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비트맵은 블렌드 재질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블렌드 재질 옆에 마스크 재질을 넣는 슬롯이 쭉 있어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여기 블렌드 1에 넣어도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검정색에 파란색이 보이게 돼요. 포토샵의 마스크 개념하고 똑같은데 레이어가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하면 더 어렵겠지? 그냥 첫 번째 재질, 두 번째 재질, 두 번째 재질에 사용하는 마스크에 검정색 부분에는 첫 번째 재질이 나타난다. 그냥 이거 룰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검정색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마스크 재질의 맵 채널은 우리가 UVW를 작은 크기로 줬잖아요. 채널 2번으로 구분짓기 위해서 여기도 맵 채널 2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나올 거예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스톱하고 인터랙티브 렌더링 물체의 재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U-Tile에 60이 들어가 있었네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앞에서 조정했던 UVW맵을 기준으로 60, 60 크기로 넣었을 때 나오는 형태예요. 이 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반복되지 않게 타일이라는 걸 오프합니다. 타일이 오프되면 나머지 주변으로 텍스처 말고 나머지 부분은 두 컬러가 섞인 것처럼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뒷면도 나오고 이렇게 안쪽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안쪽은 ID를 따로 줬잖아요. 그래서 멀티스 오브젝트 재질을 현재 있는 컵에 줍니다. 그리고 얘는 1번에 연결이고 흰색은 2번에 연결합니다. 그럼 안쪽은 흰색이 되고 바깥쪽은 이상한 재질이 돼요. VLA 블렌드 재질은 마스크 재질이 없을 경우에 두 개의 재질이 절반씩 섞이는 형태가 돼요. 첫 번째 재질에 코트 1번의 이 흰색 재질이 50% 섞인 컬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코트 1번 재질의 블렌드 어마운트 컬러 때문인데 이 컬러가 절반의 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반이 섞인 컬러가 나와요. 마스크 텍스처를 사용하고 바깥쪽이 흰색이잖아요. 흰색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흰색을 만들면 현재 있는 코트 1번 재질이 100%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그래서 텍스처를 사용하고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타일링을 오프했을 경우에 VLA 블렌드 재질의 코트 1번이 갖고 있는 블렌드 어마운트도 흰색이어야 제대로 텍스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은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VLA 블렌드 재질의 마스크 맵을 사용할 경우에 코트 1번부터 마스크를 쭉 사용할 수 있는데 코트 1번 재질의 마스크는 검정색 부분에 앞에 있는 첫 번째 재질이 나타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어렵다. 그래서 컵을 내가 원하는 마스크 재질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마스크 재질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스크 재질 바꾸게 되면 그 마스크 재질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 이런 텍스처가 있다면 텍스처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텍스처가 검정색이 흰색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텍스처의 아웃풋에서 인버트를 눌러서 반전시키면 텍스트 부분에만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즈모를 조정하고 크기도 조정하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텍스처를 넣을 수 있죠.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원하는 텍스처를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컵 모델링 할 때도 형태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 물체 없이 스스로 반사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좀 신경 써서 이런 것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를 이용해서 원하는 재질 느낌을 원하는 로고를 넣을 수 있다는 거랑 터보스무스를 이용해서 컵 같은 걸 모델링 할 때 형태를 잘 만들면 예쁘게 모델링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